자, 오늘은 생미끼 낚시를 가기 위해 보여주죠.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워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찬거리를 잡으러 카약을 타고 갑니다. 헤들, 그 다음에 박한, 저기 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망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출발 준비가 되었고 구명조끼 착용,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아. 아,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돌 돌멩이를 자 줄에다 묶어서 바닥으로 내리고 이렇게 요 앞에 거는 부분에다가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완료. 딱 바늘을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왔어요. 히트. 오, 어린이 같네요. 어우. 아, 아, 오케이. 왔어요. 아, 작은 사이즈네요. 아, 이런 사이즈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 릴리즈. 자, 여기서 입질이 지금 뜸해졌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어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어종인데 포인트만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깊은 곳으로 이동할게요. 와,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입니다. 딱 무럭이다. 셔 우와. 자, 무럭 또 완성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오, 베드라치가 나왔습니다. 베드라치. 우럭 같습니다. 자, 우럭이네요. 아, 우럭 같습니다. 이거 오, 우럭이 한 마리 더 쫓아오네요. 자, 왔어요. 어, 사이즈 좋아요. 어우, 좋아요. 어,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오, 아까 쫓아온 놈 같네요. 무럭이 뒤로 한 마리 쫓아오던데. 자, 바로 괜찮은 사이즈잖아. 자, 23cm 정도. 우와.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한 50수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이거 이제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볶아 먹었어. 응? 한 잔은 볶아 먹어. 아니야. 그래.